배첩이 많이 없다. 그런데 배첩이 밖에 없어? 배첩 뭐 열 알도 안 되는데? 간식 버터, 버터기랑 이거 로티밥 샀어요. 안녕. 여기는 병암산정이고요. 지금 백운산 초단코스 등산로 입구입니다. 이렇게 백운산 정상까지 3.3km 남았어요. 저기 버스 뒤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옆가라도 잘 안 보이네. 일단 가볼게요. 화장실 안에 휴지도 있고, 근데 휴지는 지난번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있더라고요. 차는 이렇게 갓길에 주차하시면 돼요. 그냥 백운산 등산을 하러 왔습니다. 차 타고 올 때 너무 추워가지고 등산할 때도 추우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도착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저기 위에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올라가면서 보고 아이젠을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눈 많다. 열심히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 그래서 갓길 주차하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다 보면 병암산장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춥네. 바람 부네. 이렇게 폭포로 있습니다. 여기 강아지 있는데 묶여있어요. 여기가 병암산장이고요. 화장실을 입고 주차장은 이렇게 갓길에 한 세대 가능할 것 같고, 여기 산장 민박에는 주차하시면 안 돼요. 등산객 주차 금지래요. 여기서 뭐 오리고기 먹고 하면 주차해도 되겠죠. 백운산 정상까지 2.7km 남았습니다. 아, 옛날에 겨울에 왔을 때는 여기 다 눈이었는데 바르네. 여기 여름에 오면 여기서 물놀이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와, 그곳에 맨날 겨울에만 와보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밑에는 땅이 막 얼거나 하지 않아서, 근데 눈이 녹아가지고 진흙이 많이 있어요. 묶여올까봐 조심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외길이라서 뭐 길을 잃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바위로 막 돼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는 좀 조심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눈 오면 이게 더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다녀오시고요. 아직까지 막 구도를 급하게 올리는 구간은 없고, 1km 남은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빡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바위로 된 길이 별로 안 좋아해서 힘드네요. 여기 숲 가마터가 있어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거래요. 백운산 정상까지 1.4km. 진틀에서 1.9km 왔습니다. 여긴 또 1.7km가 되어있네요. 이 갈림길에서 좌측으로 가면 신선대로 가실 수 있고요. 우측으로 가면 백운산 정상입니다. 여기부터는 계속 오르막길이 예상됩니다. 트랭글 보여드릴게요. 트랭글 뭐 꺼졌어. 그렇죠. 나도 또 꺼질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파란 색깔이 완전 급경사라는 뜻이거든요. 정상까지 계속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백운산 초장코스는 진짜 볼 게 없어서 계속 그냥 똑같은 바위로 된 길이고 그렇거든요. 보여드릴 게 없어서
아쉽네요. 최단 코스는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 갔다 올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가 뭐 눈 있으면 한번 찍어볼게요. 아 힘들다. 여기부터 완전 오르막길이에요. 각오를 하고 가야 돼. 정상까지 한 500에서 700m 남은 것 같은데 여기부터는 이렇게 야자수 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 이렇게 눈이 막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여러분 완전 눈이에요. 아직 설산입니다. 눈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쁘긴 이쁘네. 올라가다가 눈이 있어서 또 눈 있으면은 이렇게 화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셀카를 찍어줘야 합니다. 아 이제는 일단 안 껴도 될 것 같아서 가다가 미끄럽거나 하면 바로 끼고 갈게요. 정상 빠지 0.8km 남았대요. 아 좀 많이 남았네. 이렇게 중간에 이정표가 있고요. 한 3시간 반 생각하고 왔는데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힘듭니다. 눈이 얼어 있습니다. 아 오늘 춥겠다. 근데 이쁘다. 엄마. 끼자 아이젠. 600m 남았는데 이렇게 데크 계단이 나오고요. 아 옛날에 살 때 이 계단만 올라가면 바로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 헷갈리네요. 아 제발 정상까지 다 데크로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계단 가다. 천국의 계단. 이런 거를 빙하라고 하나? 뭐라 하던데. 이제 300m 남았어요. 와, 눈. 혹시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눈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1000m가 넘다 보니까, 되게 추워요. 자, 그래도 좋아. 가서 이쁘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쁘다.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진짜 춥다. 저번에 왔어요. 진짜 추웠는데. 지금 등산한 지 2시간 35분 정도 됐고요. 정상 도착했습니다.
완전 겨울이에요. 아, 대박. 빨리 인증하고 이제 내려가야겠어요. 시간 늦어서. 다 내려가서 시간 알려드릴게요. 에너지빵 먹방. 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같아요. 응?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같아요. 너무 추워요. 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눈이 와요. 막 머리 눈 쌓인 거 보여요? 할머니 됐음. 빨리 눈 더 많이 오기 전에 이거랑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급경사 구간은 다 지나서 이렇게 바위 미끄러운 데만 조심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쑥붕어빵 먹어야 되는데 여기 근처에 쑥붕어빵 파는 데 있거든요. 예전에도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요. 오늘도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문을 닫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1.9km 나왔습니다. 갈게. 안녕. 저 등산 다 하고 내려왔고 시간은 4시간 30분 걸렸고요. 거리는 7.17km 나왔어요. 근데 중간에 트랭글을 올라가다가 꺼져가지고 순두 걸로 봤거든요. 트랭글은 6.7km 나왔는데 대충 7km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